안녕하세요. 홍천 참사랑 정원입니다. 전에 시멘트 화분에 분갈했던 아이인데요. 이게 철망을 해서 분갈했었죠. 근데 요즘은 좀 자리를 잡아서 아주 예쁘게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옹기에 심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장미 피핀인데요. 이렇게 옹기에서 아기자기한 이렇게 잘 하는 모습으로 해주고 있어요.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옹기 화분인데요. 아주 귀엽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화분에는 그냥 이렇게 깡통, 페이트 깡통에다가 심어놨는데요. 델러스입니다. 이거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 여기는 또 이렇게 소라에다가 심어놨는데요. 아기자기하니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대형 화분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어린 자구들이 막 나와서 한참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알곰, 또 바위채송화, 여기는 또 분홍새덤, 이렇게 알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한쿵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분이거든요. 또 사계장미가 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잘라줬더니 또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여기에서 유홍초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요. 사계장 오히려 또 이제 늦가을까지 또 유홍초가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꽃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리 잡은 바이솔 종류들도 요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페트니아인데요. 자생으로 자라서 씨앗에서 이렇게 발화가 돼서 요즘은 굉장히 화사한 모습으로 온실하우스 안에 이렇게 아주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송화가 아주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어요. 휴케라가 여기에 많이 있었는데요. 꽃도 예쁘게 폈었는데 다 없어지고 이만큼 살아있습니다. 이제 옆에서 어린 순도 나오고 하는데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꽃이 예쁜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앞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시멘트로 만든 화분 위에 채송화 꽃이 아주 빨갛고 노랗고 아주 핑크색 아주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나리꽃도 요즘 한참 피어주고 있고요. 이건 화송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예뻐졌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요즘 이 정도로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둥근 꽁예비름인데요. 꽃꽂이를 해서 한번 길러봤더니 그대로 잘 자라줬어요. 자리를 못 잡아서 굉장히 막 몸살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주 이파리도 굵어지고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꽃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꽃대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꽁이 비름인데요. 아기자기하니 굉장히 예쁜데요. 아주 찰랑한 꽃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아주 꽃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화분에 분리해서 심었던 알보카인데요. 아주 예쁘게 돌출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심어도 아주 예쁘게 자라네요. 이걸 한 개씩 심어서 돌출되게 멋있게 심어도 예쁜 화분에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미줄 바위설이 아주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주 어린아이들을 새끼를 쳤어요. 여기도 노란 채송화가 이렇게 한 움큼 됐습니다. 화분에. 오늘은 다양한 아이들 바위설하고 화초 이렇게 온실하우스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요.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